끝이다 관리. 관리 안 좋아. 어? 되게 좋은데? 네. 알리 사람. 알리 홍보자. 알리 15점짜리 택배가 왔잖아. 아, 왔어요? 어때요? 뭐 시켰는데? 와, 10분짜리 해달 시켰어요. 이거 저거 이거. 근데 하나는 스테이크 같아. 뭐요? 내가 좀 잘 보고 샀어야 되는데. 뭐 뭐요? 목을 안마해 준다 그래서 샀는데 뭐 전기 충격만 주더라고. 전기 충격. 알리 배송비 무료예요? 배송비 무료인 거 되게 많지. 무료까지 안 할 거. 무료가 무료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어. 근데 배송비 포함해서 물건값까지 10원을 결제했다는 거야. 대박 아니니? 10원이 저 2만 2천원짜리 2천원에 결제하는 거. 좀 궁금해. 아이는 사랑입니다. 좀 궁금해. 얇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죠? 저희 그 관성의 예까지 했습니다. 관성의 예까지 했나요? 네. 오, 멋있어. 형, 노트 어디서 많이 나오지? 어? 아니, 노트 없어. 자, 지난 시간에 우리의 법칙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관성에 대한 자, 이야기들을 살펴봤나 봐요. 자, 이때 우리 지난번에 정지 관성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지진기까지 얘기했죠. 자, 오늘은 운동 관성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자, 물체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운동 관성의 예로는 동그라미 있어야 되나? 자, 요런 예가 있어요. 첫 번째, 버스가 급정거합니다. 정지라고 써주는가요? 버스가 달리다 갑자기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기지? 몸이 앞으로 쏘리죠. 앞으로 그렇죠. 선생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걸 목격했어요. 옛날에 송도 여행 타고 내서 수업을 할 때인데 집에 올 때 밤늦게 버스를 타고 오는데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늦은 시간이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앞길 내리막길에 버스가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기 내리막길이 어느 정도냐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버스가 걸로 못 가요. 버스가 다른 길로 돌아서 근데 내려오고 있는데 갑작스레 버스 앞에 택시가 뛰어든 거야. 버스는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되겠지. 근데 바로 앞에 정류소가 있었어. 어떤 아주머니가 앞쪽 자리에 앉아있다가 뒷문으로 내리려고 걸어 나오고 있었어. 그때 택시가 들어간 거야. 이 아줌마는 어떻게 되지? 그 아줌마 뒤로 몸이 자빠지지. 버스 앞쪽이니까. 근데 그 출입문 바로 앞에 어떤 아가씨가 앉아 있었거든. 머리끄댕이를 잡은 거야. 아, 그거 알려주셨잖아요. 옛날에 빡 하더니 이 아줌마 뒤로 자빠졌어. 자빠진 건 다 자빠졌어. 근데 문제는 자빠진 아줌마 손에는 아가씨 머리카락이 한 뭉큼 있었어. 아가씨 착하다고 생각해. 그래갖고 놀래놓고 쳐다봤거든. 쳐다봤더니 아가씨가 어? 아줌마 괜찮으세요? 하고 보는데 아가씨 머리 쪽이 한움큼이었어. 송송송 어떡해. 아마 진짜 가봤을 정도 완전히 뽑혀버린 거. 그 정도면 누가 배상해야 되지? 형 아줌마 한문철 블랙박스에 의하면 그 아줌마가 배상해야 돼. 한문철에 나왔어요? 비슷한 거 나왔어. 그 아줌마가 배상해야 돼. 왜? 버스가 어때? 택시에도 잘못했겠다. 버스 기사는 정차하거든 내리라고 하잖아. 근데 왜 미리 나와? 그래서 이 운동 관성 때문에 아가씨 머리털이 한 쿵이 없어졌어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자들이 머리카락이 얇거나 숱이 적은 편인데? 아닌데요? 진짜 이만큼이 없어요. 너도 버스 타봐. 그런 버스 타가고선 잡혀봐봐. 누구 되겠다. 길처럼 되겠다. 길 리쌍? 어. 안해? 자. 그러면 연애 그쪽에 관심이 많죠. 자, 그래서 이런 버스가 극장이라는 게. 자, 이런 데도 있어. 달리던 사람. 급정거. 돌부리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몸이 앞으로. 아, 자, 앞으로 넘어지지. 자, 이게 운동 관성의 예예요. 또 다른 운동 관성의 예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칼날을 자리에다 고정시킬 때 또는 망치를 사용하고 망치를 자리에 고정시킬 때 망치 머리박기.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게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생일이었대. 근데 그 회사 과장인지 계장인지 포함해갖고 직원들이 얘를 의자에다 묶은 거야, 사무실에. 그리고 고무망치 주먹으로 생일빵이라고 했대. 그래갖고 그 과장인지 계장인지가 직장 내 폭력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직원은 말리지 않거나 그것도 공동정범이거든. 집단 폭행이 된단 말이야, 여러 명이 있으면. 그래갖고 그 사람들도 다 벌금이야. 불쌍한 사람이지. 근데 그렇게 해서 벌금 누구한테 가요? 국가가 봤어. 예? 그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사소송은 따로 해야 돼. 아. 그러니까 뭐, 요즘 그거 나오잖아. 굉장히 많은 건데 폭행을 했어, 누군가를. 누가 폭행을 당했어. 당했는데 벌금이 나온단 말이야. 심하면 1,000만 원가량. 그 벌금은 국가가 다 갖고 이 사람은 따로 소송해서 민사소송해서 그 돈을 받아야 돼.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겼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야. 한 새끼가 나 돈 없어 못 줘. 벌금만 내고 땡이야. 민사소송에도 이 사람으로 이 사람 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갖고 받을 수가 없대. 아니 벌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어? 벌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그 형 받은 거니까 벌금 안 내면 벌금 안 낸 액수에다 한 만큼 교도소에서 노동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하루에 뭐 10만 원, 어떤 미친 새끼들은 하루에 돈 까는 게 몇 1,000만 원씩 까주던데. 그게 며칠 이상은 할 수가 없대, 감기 노력을.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1,000억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참 안 내. 그럼 예를 들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00억, 최대 받을 수 있는 날수가 100일이래. 그럼 1,000억 나누기 100일이면 하루 일당이 10억이야. 일당 10억짜리 일이 있어요? 거기서, 교도소에. 있어요? 뭐요? 그냥 일하는 거야. 일해서 하루에 10억 벌 수 있어요? 10억 벌금 까는 거잖아. 까줘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 10억을 까줘요? 어? 10억을 까줘요? 예를 들어서 벌금을 1,000억을 내야 돼. 네. 근데 최대로 노동할 수 있는 강제노역 기간이 100일이라고 해. 그러면은 교도소에서 하루에 10억을 까줘요? 이런 거? 아니 실제로 벌금에서 10억을, 넌 10억 이제 깠어. 야, 10억은 제일 쉽게 해주지. 평생 쿠팡에서 집 나르게 해야지. 그리고 나와갖고 또 정상적으로 멀쩡히 사니까 문제지. 자, 망치의 머리바퀴인데 망치 같은 걸 오래 쓰다 보면은 손잡이하고 망치 대관의 쇠 부분이 느슨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주지? 이 망치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요.
그러면 자루는 내려오다 바닥에 부딪히니까 안 움직이지. 대가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깊숙이 박혀서 고정이 됩니다. 오케이? 자, 옛날에는 칼도, 요즘은 칼, 부엌칼 손잡이가 뭐로 되어 있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칼들은 다 나무 손잡이였거든. 횟집에도 일부는 나무 손잡이 있어. 허! 이연복 셰프 칼도 나무 손잡이다. 수제라는 거지. 공장에서 만든 애, 사람 직접 만들었다는 거지. 오래 쓰면 얘들도 어떻게 돼? 썩어요. 칼이 썩어? 네. 손잡이가 느슨해져. 그때는 똑같이 칼날을 잡고. 칼날을 잡아? 아 이거 땅땅땅 여기 바닥에다 땅땅땅 내리치면 손잡이는 멈추지만 칼날은 계속 가려는 성질 때문에 바뀌게 된다고. 칼은 어딜 잡고 쳐야 돼요? 칼날 팍팍팍. 손이 멈춰. 어? 장갑 끼면 돼. 아 그렇고. 큰일 나야 되겠네. 집에서 해봐야지. 고무장갑 끼고 해볼게. 고무장갑. 고무장갑이 칼 막아지? 막아지던데. 오씨, 이 그러래다. 다음 주 올 때 이래가 볼 것 같아. 선생님, 선생님 말 믿고 했더니 다 손이 없어졌어. 좋겠네. 손가락 짧아지고. 아 왼손으로 그냥 손가락. 오른손은 글씨 써야 돼. 왼손. 아 이 정도로 군대 안 가려고? 지금 손가락 없어도 군대 안 가요? 에프비아 이야기도 편하니까. 어 진짜요? 야 이 손가락 없으면 총알 어떻게 땡길 거야? 이 손가락. 야, 이 손가락만 어떻게 이렇게? 어? 하면 군대 안 가. 그럼 이렇게 땡겨? 어 그래서 옛날에 아저씨들 손가락 많이 잘랐지. 아 그럼 저도.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갖고 병역을 기피하면은 깜빵에 갑니다. 그래도 군대는 안 가죠? 군대는 안 가는데 병역 기간은 그 깜빵에 있어야 돼. 상관없죠? 이제 6개월인데? 너무 좋은데? 그래도 안 돼? 왜? 네? 너, 너 군대 가려고? 아 군대 가려고? 손가락 자르려고? 오. 아니 그게 아니라 자르는 게 낫잖아. 아니 군대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씨 안타깝다 나 손가락이 없어 이러려고. 아니. 자, 그래서 망치에 머리 바퀴가 운동가 있으니 이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추통. 어? 안 돼, 나 다이어트 하려고 후추 안 먹어. 자, 후추통이 있는데 식당에서 후추통 보셨죠? 네. 톡톡톡 치는데 흔들고 멈추면 후춧가루는 계속 가려는 성질 때문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렁탕 집에서 여러 해 전에 테러 당했어요. 앞에 먹던 놈 같은데 아, 열어놓고 왔다고요? 뚜껑을 돌려갖고 연 상태에서 가버린 거야. 그래갖고 나는 멀쩡할 줄 알고 툭 했는데 퍽 쏟아졌어. 맛있겠다. 그래서 다 뜬다고 떴는데 덜 떠지지. 그래갖고 매워서 고기만 헹궈서 먹고 그냥 버리고 나왔어. 설렁탕 고기가 있어? 근데 그거는 식당 주인도 잘못한 거지. 네. 항상 식당의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제대로 돼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열려있어갖고 내가 피해봤으면 식당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 보자. 어, 새로 해드릴게요. 그게 내가 볼 땐 정상이야. 안 해주더라고. 헹궈 먹고 밥만 먹고 나오고 그 다음부터 그 식당 안 가. 생각해봐. 설렁탕에 반찬이 못 바뀌었니? 막 속이 바뀌었는데 맨밥에 고기 몇 점 들었니? 안 들었지? 그거 갖고 맨밥에 깍두기에서 그냥 먹고 나왔어. 와, 집밥. 근데 쏟아지는 거 봤거든. 아 그게 아니야. 카운터 앉아봐. 아씨. 아니, 그래서 그걸 뭐 봤는데도 안 해주더라고. 카운터 먹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먹을 거야? 후추국이야. 자, 그래서 이 후추통이 관성의 예를 이용한 예야. 또 어떤 예가 있을까? 운동관에서. 그 무거운 추를 실고 안전벨트의 이유야. 이거 이게 잡아 당겼을 때 처음에 단어. 자 안전벨트인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근데 안전벨트 안 매면 어떻게 되지 사람은? 튀어나가요. 앞으로 튀어나가지. 네. 그지? 어, 선생님 튀어나갈 뻔했어. 옛날에 교통사고 났거든.
선생님 아버님하고 술 먹고 헤어져서 택시 타고 오는데 이 택시 기사 아저씨가 신나게 밟더라고. 앞에 차 택시 선생님 탄 건 뒤에 차인데 140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시내에서. 근데 앞에 그날 비가 살살 온 날인데 비 온 날은 물 때문에 접착력이 나쁘지 차가 잘 미끄러진다는 말이야. 근데 이 앞차가 거기 카메라가 있다는 걸 깜빡하고 쐈나 봐. 이 선생님 탄 차는 앞에 차 쏘는 거고 같이 쏜 거야. 근데 앞에 차 갑자기 멈춘 거야. 그걸 갖다 그냥 때렸어. 그러고 몸이 튀어나간데 그때는 안전벨트 의무가 아닌데도 내고 있었거든. 근데 목이 찢어지고 쌤이요? 어, 목 안전벨트 때 목이 찢어지고 머리를 유리창에 부딪혔어. 어떻게 됐어요? 안 부서졌대? 아, 가고 만약에 안 맸으면 어떻게 되니? 죽었죠. 팍 튕겨나가고 노래에서 한 바퀴 들고 짜잔 SG로 자, 그래서 이게 운동 관상의 예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관상의 그 다음에 하나 더 들고 있다. 옛날 책에는 삽질하기가 나와. 삽질하지 말고 삽질하기. 삽으로 흙을 떠서 휘두릅니다. 휘두를 때 삽까지 던지는 거 아니지. 삽은 휘두르다가 멈추면 삽 위에 있던 흙은 가던 방향으로 계속 날아가게 되지. 그래서 삽질하기도 바로 운동 관성의 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관성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해도 그 합이 0이 될 때, 즉 알짜리 0이 될 때 자기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했고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하려는 성질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운동 관성이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다시 추가시켜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저기에 윤경이와 강이가 있어요. 자, 둘이 달립니다. 더 멈추기 힘든 친구는 누굴까요? 경이. 강이 아니야? 왜요? 경이가 좋아요. 멈춰있다가 빨리 달리려고 해. 달리려고 할 때 더 빠르게 먼저 달리는 사람은 누굴까? 경이. 그럼 경이야. 좀 느리게 출발한단 말이야. 왜요? 왜냐하면 질량이 클수록 자기 얼마 차이 안 나요.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50? 얼마 차이 60. 안 나요. 이건 60이에요 쌤. 자, 그래서 질량은 바로 관성의 척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질량이라는 게 관성의 척도. 자, 그러면 계속해서 힘과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질량이라는 게 관성의 척도다. 휴지심 얘기, 휴지 얘기할 때 했던 거지, 그치? 휴지 많을 때는 뚝뚝 잘 끊기는데 없을 때는 안 끊기죠. 관성의 축구가 바로 질량이라는 게. 자, 두 번째 이야기 힘과 가속도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얘는 뉴턴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하고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해요. 일이 생겼는지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의 세부적인 얘기들을 떠올리고 얘기해보자. 힘의 크기와 가속도 관계는 F는 MA 힘의 크기와 가속도 관계를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 질량이 M인 물체가
두 개가 있어. 자, 한 녀석에 대는 힘이 F라는 힘이 가해졌고요. 또 다른 녀석에 대는 더 큰 힘 F'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속도의 변화가 더 클까요? 어떤 경우가 더 빠르게 움직일까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해서 속도 변화는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속도 변화량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얘기하는데 가속도는 힘의 크기 F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되고요. 요번에는 자, 두 번째 질량과 가속도 관계를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 자, 여기에 또 질량이 더 큰 M이 나니까 있지. 겸이면 안 했어? 뭐라고 하죠? 안 했어? 아니 선생님일 수도 있죠? 아니 선생님 기분 나빠. 겸이면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왜 나 2킬로 하겠어? 겸이와 인규 작곡하는 거야? 근데 문제로 선생님 감이하라고 했는데 아니 오빠하지 마세요. 나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먼저 난리쳐놓고 기분 나쁘게. 자, 이때 같은 만큼의 힘을 줬어요. 누구의 속도 변화가 더 클까요? 그 질량이 작고 얘는 탁구공이고 볼링공이에요. 빨대리움이 전부 물어볼까요? 그럼 탁구공은 어떻게? 얘는? 대볼. 대볼이요? 대볼도 안 와요. 와, 너 입긴 갖고 너 볼링공 움직일 수 있다고? 폐활량이 종이 바람을 밀어내잖아. 폐활량이 아니고 너는 위용량이 큰 거 아니야? 볼링공도 삼켜줘. 너 진짜 삼켜봤어? 아니. 아가리가 얼마 길래? 뱀이야? 자, 옛날에 볼링공을 뭘 만들어? 상아, 캐피 상아, 당구. 해골과 그만. 네. 오. 아, 그래서 그 구멍이 송송 나 있어가지고. 어, 구멍이 깊게 붙어요. 컬컬. 자, 그래서 이게 자, 질량과 가속도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속도 변화량은 질량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질량이 클수록 속도 변화가 작지. 따라서 얘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하면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고 쓸 수가 있게. 이 관계들 묶어보기로 했어. 자, 힘의 크기 질량 그리고 가속도의 관계를 얘는 A라는 값이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는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얘를 등식을 이용해서 A라는 값은 N분의 K 곱하기 F라고 썼어. 비례상수를 뭐라고 했지? 비례상수를 K라고 썼네요. 그러면 얘를 F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F는 K' 곱하기 MA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K' 곱하기 MA라고 쓸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단위를 결정하는 거야. 자, 힘의 단위는 뭐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쓰고 질량의 단위는 뭐라고 쓰고 킬로그램,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를 뭐라고 썼을 때 미터 퍼 세트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k 프라임이라는 값은 k와 역수관계지. k와 역수관계야. 이 값을 1이라고 쓸 수가 있네. 그러면 얘를 1이라고 쓰면 f는 뭐라고 쓰지? ma. ma라고. 또 한 가지 작업을 더해야 돼. 힘은 벡터니까 화살표 표시해 주지? 네. 가속도도 벡터니까 화살표 표시해서 나타내 준다. 오케이? 네. 자, 가속도의 질량대만큼 곱한 값이 길이가 늘어나 화살표로 가는 게 힘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단위는 뉴턴이고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힘의 단위라는 거 하기 전에 이 J법칙을 말로 한번 풀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말로 풀어서 한번 가속도 법칙을 얘기해 봅시다. 자, 물체의 가속도를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 그리고 질량이 반비례한 그래서 F는 MA라는 식을 표현해주는 말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힘의 단위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단위. 감기 걸렸어? 네. 열나? 아니요. 요즘 지금 경상북도인가 충청도인가 해서 두 군데에서 큰일 났던데. 왜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드디어 내려왔. 아, 우리 뉴스에서 나온다. 중국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 코로나가 생겼대요? 아니, 이거 만들. 그거 참 위험한 병일 거예요. 아니, 치사율 100%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 뉴스 있다니까요? 1년 걸렸는데 한 명이 죽었나? 아니, 네. 아니, 쥐한테 실었는데 쥐 죽었대요. 치사율 100%야, 그래서? 네. 아니, 진짜 뉴스 보세요. 아, 어제 나온 기사예요. 어제 나온 기사는 이재명이 경찰에 재판에 출두했다는 것밖에 없던데. 아, 재명이 형. 아니, 이재명 왜 싫어하는 거야, 진짜. 어이없네. 싫어하지 않아. 좋아? 아, 좋아하지도 않아요. 취향 좀 좀. 어? 취향 좀 좀 해주세요. 나중에 그런 사람한테 너 시집 간다. 너무 좀 부자 되겠다. 아니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어? 부자 되겠는데? 와, 대학도 안 가고 결혼도 안 가고. 아, 무슨 삶을 살려고? 네? 조폭. 양부자의 보스? 혹시 계속해서 진상관계에 남아가고서 애들 삥 뜯으려고? 아, 저 삥 안 뜯어요. 노상관계하면서. 뭐 노상관계야. 자, 힘이 다니고 힘의 단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힘의 단위는 이제 앞서서 썼었어. 뉴턴. SI 단위로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해. 자, 우리 뉴턴은 어떤 힘을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8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하여 이렇게 작용하여 1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1뉴턴이라고 해요. 오케이?
아니지 않았네. 근데 요즘엔 제가 제일 집중 잘해요. 넌 밤에 12시간 자야 돼, 그렇지. 아, 안 자요 요즘에. 너 10-10 아니야? 아, 안 자는 돼. 걸로? 아니 안 돼. 저 밤늦게까지 하고 나서 10-10 집에 가서 10-10. 아, 저 공부하다 잤어요. 집에 가자마자 잠을 아니라고. 자, 그래서 1 뉴턴은 1kg 미터 퍼 세크 제곱미터.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게 뉴턴이라는 단위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힘이라는 단위도 있다. 킬로그램 포스. 자, 킬로그램 힘이라고 하는데 1kg 힘은요 9.8N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향이 1kg인 물체의 무게라고 표현했었어요. 그죠? 네. 앞쪽에서 힘에 대해서 배울 때 단위까지 이야기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번에는 운동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운방 운동 방정식이라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운동 방정식은 모든 시험에서 항상 하나 이상 나오는 문제야. 나중에 과학고 가셔서도 내신 문제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오케이, 우리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까지 다뤄볼 계획인데 자,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식이야. 자, 어떤 물체가 있으면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해보래요. 어? 앞에 기호는 시그마인데 무슨 기호라고 했지? 합부라고 얘기했지? 네. 오케이? 네. 얘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똔똔똔 있는 대로 모두 했다라는 뜻이야. 그게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A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뉴턴 제이 법칙, 가속도 법칙을 설명한다 라고도 하지만 얘를 운동 방정식이라고도 해요. 나중에 대학 가시면 얘를 또 변형시켜서 운동 방정식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또 배울 수 있어. 아, 과학부부터는 1학년 2학기 때 얘네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조만간이면은 뭐 아주 밥 먹듯이 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운동 방정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 방정식을 어디에 써먹을까요? 자, 운동 방정식의 P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 책은 더 뒤쪽에 있는데 앞쪽에 땡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 운동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이 순서에 맞게끔 써주시면 문제풀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운동 방정식 세우는 법을 보자. 세우니까 세워먹고 싶다. 자, 쌤 세우 좋아하세요? 쌤 갑각류를 다 좋아해요. 아, 갑각류 쌤 거기 맛있어요. 밑에 너가 맛없는 건 있어? 아니,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어? 그런 거 아니고? 오늘 처음 들었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한 달 동안 점심 먹고 중이야. 이후부터 다이어트 중이야. 저 점심 안 먹었어요. 아침에? 아침 안 먹었어요. 어제 저녁? 근데 어제 저녁 안 먹었어요. 다이어트 어제 점심? 아니잖아. 저녁 점심 먹었어요. 다이어트 아니네. 그게 아니라 자, 운동방 점심 운동하면서 다이어트 한번. 너 운동도 한다고? 네, 저 운동해요. 숨쉬기 운동. 저 아니 저 땅끄 부부 운동해요. 어? 땅끄 부부요. 땅? 땅끄 부부. 누구야? 땅끄 부부를 몰라요? 나도 몰라. 탱크 부부? 아, 부부야? 아니 됐어요. 아,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가르치니? 아, 땅끄 부부가 뭔가? 운동한 사람이니? 운동한 알려주는. 유튜브야? 운동 알려주는 유튜브 뭐야? 땅끄부부를 몰라요? 너 그러지 말고 김종국한테 가. 아니, 헬스는 싫어요. 어? 아니, 트라우마 있어요.
언제 했네. 그러니까 언제 했네. 들어가보고 있어. 헬스장에 가봤어? 네, 헬스장 가봤어요. 가서 뭐 하고 왔어? 저 천국의 계단이요. 헬스장에 가다 또 TV 보다 왔단 말이야? 천국의 계단? 아, 그 TV 드라마 제목이잖아. 계속 이렇게 계단이 계속 오고 그거 오는 어, 약간 런닝머신 비슷한 건데 계단은 돼. 그 도관이 나갔는데? 도관이가 어디예요? 어? 도관이가 무릎 관절. 아, 도관이 탕이 그러면 무릎 관절 탕이에요? 어. 자, 그러면 계속 계단만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지. 계속 올라가니까 지겨워가 못 가는구나. 그렇죠. 근데 저녁은 먹어야 돼. 아침을 먹어야지. 다이어트가 아니야. 자, 폭식함이었지? 아니요. 아까 마라탕 하나에 고기 추가, 야채 추가, 밥 공기, 나중에 볶음밥까지. 자, 그럼 스텝 1을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운동 방정식에서 모두 다 그림이 주어져 다양하게 주어졌을 텐데 주어진 그림. 주어진 그림에 자, 각 물체의 작용하는 모든 것들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표시할 때는 화살표 기호가 이용되지고 있다. 기호는 우리 장력은 뭘로 표시했지? T. 중력은 mg. 수직항력은 n. 이런 n. 식으로 주로 사용하는 기호를 위해서 표현해 주면 돼요. 자, 두 번째 단계. 자, 역학공은 이분만 잘하면 절반 정도 잘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물체 운동을 힘들이 표시되면 예측해 볼 수 있지. 물체 운동을 예측하여 물체 운동을 예측하여 가속도를 설정합니다. 방향은요? 방향은 꼬리는 대로 하세요. 운동을 예측하라고 했잖아. 만약에 가속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호만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방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체 운동을 예측하면 운동하는 방향을 운동하려는 방향을 가속도 방향을 설정하면 실패는 없을 거예요. 자, 이때 가속도와 같은 방향의 힘 플러스 F라고 그리고 어떻게 5초 뒤에 졸고 있지? 깨운다고 해? 진짜 옛날 같은 순간 어떻게 했지 않아? 때려요? 저렇게 자면은 그 반을 다 없애버려. 선생님하고 날 때 뭔 소리야? 나비들 다 나가. 나는 이제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막 잘린 거예요? 다 잘라버려. 전체. 한 명을 줄이는데? 응. 왜요? 내 맘이. 나머지들은? 내 맘이. 나머지들은 무슨 죄예요? 그냥 조는 애들이 문제라는 거야. 조는 걸 방치한 죄. 선생하고 날 때는 한 명 나가면 다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 원장님 안. 그러니까. 내 맘 때 못해서 속상해 죽겠어. 제비. 너같이 졸린 애들이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너같이 식은 애들 문제인데 저렇게 졸는 애들 문제야.
근데 차라리 죽는 애가 더 낫지. 방해 안 하니? 그렇지, 소방에 안 하니. 네가 소방 언제 했어? 내일 하지. 자, 가속과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F라.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각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웁니다. 자, 얘는 아주 쉬워. 각 물체에 대해서 작용한 힘들의 합을 MA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체별로 하나, 둘, 셋, 만약에 물체 생겼으면 운동 방정식 몇 개? 세 개가 나와. 물체 두 개에서 운동 방정식 두 개가 나온다. 자,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해주면 돼? 미지수들이 있어. 열방주기 미지수 푸는 거지. 자, 힘들이 미지수가 될 수도 있고 가속도가 미지수가 될 수도 있어. 둘 다 미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연립해서 푼다. 연립방정식이 생긴 거야. 그러면 기본적인 간단한 예 먼저 살펴보고 갈까? 가장 기본적인 예 한번 살펴보자. 얘들은 예 속에 포함도 안 시키는 애들이. 이 속에 질량이 5kg의 물체가 있어. 자, 이 물체에게 크기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가해졌어. 그랬더니 물체는 가속도가 3m/s제곱이 됐대.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얼마가 되지?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얼마니 중요가? 그 더하기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얼마일까? 아. 정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15? 15 아니면 10? 그냥 단 15? 15, 15 미터? 미터 퍼 세크. 와, 자 힘도 어떻게 미터퍼세크가? 자, 얘는 F는 뭐야? MA잖아. 네.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자. 지금부터 맞힐 수 있겠지? 네. 당연하죠. 자, 질량이 알 수 없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에게 힘이 작용했어요. 15N의 힘이 작용되는 물체는 3m/s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됩니다. 감이야, 이 물체 질량은 얼마지? 5kg. 어, 야, 똑똑하구나. 개 똑똑함. 자, 이번에는 자, 또 다른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는 질량이 자, 5kg의 물체야. 이 물체에게 15N의 힘을 가해줬대요. 자, 경희야, 물체 가속도는 얼마지? 물체 가속도 얼마지? 어? 이 물체 가속도 얼마야?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 내가? 아닙니다. 좀 어렵긴 하네요. 근데 전 맞출 수 있어요. 윤경, 이거 얼마지? 가속도? 다시 뭐지? 뭐라고? 아, 3? 3이야? 아니요? 어. 3m/s 제곱이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매를 짜맞추는 건데 물체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할지를 잘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뒤에 와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식사 맛있게 할게요. 아, 맛있겠다. 아니 근데 운동하면서 다 쌤은 이제 뭐예요? 쌤 알리고 그러니까 그 저녁 시간에 뭐 하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다 해도 연습.
연습기 장난이 거야. 자, 그러면 또 간단한 예 하나 더 한번 살펴볼까? 자, 얘는 아까 거보다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요. 자, 이쪽에 질량이 자, 5kg인 물체가 있습니다. 이때 이 물체는 바닥과 물체 사이에 운동 마찰 계수가 얼마라고 할까? 그냥 마찰 계수라고 할게. 자, 0.1인 마찰 계수라는 마찰력이 작용할 수 있어요. 중력과 속도를 10m/s제곱이라고 할 때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를 누가 계산해 볼까? 범위가 계산해 볼까? 이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잘생긴 현우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범위한테 필요하죠. 4m/s. 4m/s. 아니지. 0.4. 0.4? 그런 거야. 어? 너가 해. 빨리 해봐. 4m/s제곱. 40. 40? 네. 비웃음. 비웃음을. 얼마가 될까? 예, 이게 마찰력. 0.4가 맞아요. 40m/s 제곱? 어, 그 제곱? 위가 생겼네, 위가. 단위가 얼마지? 네? 얼마일까? 아, 진짜. 어, 지금 왠지 가격 포함 되셨는데? 0.4m/s 제곱? 0.2는 뭐야? 100. 번이 재밌어. 준혁이? 현우? 이렇게 너밖에 없다. 아니 왜 저는 안 물어보세요? 일단 시현이가 안타깝다. 0.25요. 0.25? 여기 책상 하나 더 갖다 놔야 되겠는데 나중에? 왜요? 시현이하고 채원이 있으니까. 시현이도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지죠. 난 알겠다. 지율 적죠. 지율 적죠. 지율. 얼마지? 원인이 얼마야? 0.4 아닌가? 0.25가 맞는 것 같은데? 0.25는 왜 나와? 2.5? 자, 얼마가 나오지? 아, 4인. 아닌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야? 네. 아이고. 응? 아이고, 뭐하면 돼? 키가 문제 같은데. 자, 하시는 거 같은데. 얘는 실망시킨다. 에이, 자, 얘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지. 마찰력이야. 얼마지? μm이야. 마찰력은 여기서 얼마가 되니? 2? 0점 마찰력 얼마지? 10A죠. M A. M 곱하기 μ가 μ가 0.1이고 뭐하지 마찰력? 0.5? 2요 2! 중 해봐! 너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응. 아무거나 주중에서 나온 대로 뱉고 있어. 왜 2야? 0.1이 μ가 0.1이고 그리고 저게 20N이니까 0.1이랑 20N 곱해가지고 마찰력이 힘, 주는 힘에 따라 달라지니? 준이 얼마? 아, 넌 얘기했어? 어? 어? 그 1이에요. 마침 계산할 줄 몰라? 10. 앞에 세 했잖아. 바로 앞다운을 했어. 오, 그렇지. 5년생이지. 이미 왜 이야기했냐? 예?
예배 오후에 들면 떠받치는 얼마인데? 그러니까 저거랑 그 제 중력이랑 저 물 제 질량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냐고 왜 뭐냐고 숫자로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입니다 얘기해봐 5 곱하기 10 곱하기 0.1 조금만 줄게 딴 친구도 알고 있었지? 오늘은 UMC다 현아 알고 있었지? UMC고 영상이 나고 있었는데 주가 곱해주면 이거 같아 왜? 제발 입에다 먹을 것만 넣지 말고 머릿속에 지식점 넣자 어? 너 다리떨 정신이 한 번 더 빨리 시켜 아까 그것도 똑같은 거 그냥 15, 5, 3, 15, 5, 3, 15, 5, 3인데 그건 심했던 거 그거 이것도 심하지 답이 3인데 작용한 힘들이 합이 얼마야? 20 빼기 5야 5 곱하기 얼마야? 4이야 4번째 1은 얼마야? 3이요 뭐 틀린.. 이해하시겠어요? 네 얘들 많이 들었다고 꽝이야 이제 공부를 안 하고 1년 동안 놀아가지고 그냥 받아도 시원이 빼고 꽝이야 근데 김시현도 있었어 몰랐어 시현이는 알지 아니 왜 그렇게 시현을 그 시현이 처음에 점수를 많이 땄어 너 왜 시현을 자꾸 깔라고 그래? 아니 쌤들이 김시현만 좋아해요 나보다 시현이 없는데 그놈은 다섯 명 중에서 가장 싫어하잖아 윤겸이는 선생님은 솔직히 솔직한 마음으로 버렸어 마음을 내려놨어 공부하든 안 하든 자기의 노력이야 전혀 노력을 안 하는 친구야. 의지가 진짜 없어. 저 어느 정도 해요? 쟤는 입만 그래. 이것만 살아갖고 먹는 에너지가 입으로 다 갈 텐데 왜 살찌는지 모르겠어. 이 친구는 시기와 질투만 많아. 초반에는 엄청나게 똘똘했었거든. 근데 아 공부라는 걸 담을 쌓더라고. 원래 쌓고 있었어. 어디서 주워 들은 것만 더럽게 많았던 거야. 책도 무지 많이 읽었어. 그걸 통해서 주워 들은 게 많아. 이 친구는 이제 막 요즘 막 자라나고 있어. 아니, 부럽지. 너도 칭찬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이라는 거. 아니, 제가 또 잘한다니까요. 네가? 어떻게 알아? 물리시험 잘 봤잖아. 물리시험 물리 말고요. 아니 물리 말고 다른 선생님도 다 그러니까 물리 시간에는 물리를 잘해야지 최고지 아니 시험 때보다 잘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야? 다음에 시험 그러면 이 단원 끝나자마자 시험 볼까? 네 그래서 만약에 시원이한테 지면 어떡해 내가 반삭 아마 반삭? 아 완삭 완삭이 무슨 완삭 대성도 오익한 버스에 타갖고 뒷문 앞에 앉아있어 계속 머리 완사 그리고 서있는 사람한테 머리를 잡아주세요 공짜로 완삭할 수 있다 진짜 완삭 약속했다? 전 사학이랑 완삭 차이가 모르겠어 3mm 0mm 어? 0.1mm 아니면 그 그냥 보라색으로 염색할까? 무슨 염색같은 소리야 학교에서 너무 튀어 벌칙은 네가 정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요 뭐 반삭하겠다고 완삭 완삭은 좀 그렇죠 벌칙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제가 정해야죠 반삭에 동의하는 사람 야 좀 들어라 반삭 좀 완삭했으면 좋겠는 사람 들어 아니 완삭하면 진짜 안 할 것 같아 들어 우리 엄마밖에 안 했는데 아 진짜 아빠밖에 안 했는데 자 여기서 걔는 크다는 뜻이야 우리 아빠 커 큰 번 우리 엄마 커 큰 새끼 큰 새끼야 오, 이메 기분 좋다 크다니까 그치? 자 그러면 자 새끼가 좀 그래서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연습
5년 5년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한번 살펴보고 가장 기본이 된 상태야. 여기부터는 집중 잘해주세요. 예, 1. 자, 이쪽에 마찰이 없는 면이 있어요. 자, 이쪽에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고 질량이 M2인 물체가 있고 질량이 M3인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물체들은 각각이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M2인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줄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요 줄 사이에 작용하는 힘, 또 전체의 가속도를 알아보고자 해요. 자, 일단 이 상황에서 물체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 세 개가 따로따로 연결돼서 쭉 당겨 어떻게 될까? 전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그치?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얘가 1m 움직이면 얘는 1m, 얘도 1m 움직이겠지. 얘가 1m/s로 가면 얘도 1m/s에도 1m/s로. 얘가 2m/s로 바뀌면 얘도 2m/s에도 2m/s로 될 거야.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속력의 변화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렇다면 세 물체의 가속도는 모두 일정이 같다.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의 모든 힘들은 플러스, 반대는 마이너스라고 하자. 자, 이번에는 M1에게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기본적으로 얘는 중력이 있어, 그치? 얼마? M1G야. 자, 면을 물체가 누르고 있거든? 그럼 면은 어떻게 하지? 위로 떠받쳐주고 있지? 자, N1으로 떠받쳐주고 있어. 두 녀석은 크기가 어떨까?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이 있어. 어떤 힘이 있지? 장력. 실이 당기고 있지? 네. 실이 당기고 있어. 이 실이 당기는 힘을 뭐라고 했어? T. 장력? T1이라고 했지. T1. 이거에는 물체의 힘이 있어? 없어? 없어. 네. 자, 두 번째. M2는 당연히 어떤 힘이 작용해? M2. 아래로 M2지. 위로는? M2. 수직합력 M2가 있어. 그리고 운동과 직접 관계된 힘들이 있는 거야. 두 번째 실이 당기고 있어. 얼마 힘으로 당길까? T2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어. 자, 그리고 뒤쪽에 안 가려고 개기는 힘이 있지. 누가 당기고 있지? 실. 뒤에 실. 실이 당기는데 이 힘은 얼마야? T1. 같은 실에서 항상 장력이 같다고 얘기해. 그리고 실의 중심 방향을 위해서 장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자, 한편 M3 아랫방향으로 갑자기 2라고 쓰셨는데 아니 그, 아, 그 말했는 거 맞아 물체 질량 네. 물체 질량 투여도 상관없어. 자, M3가 있어. 얘는 M3 G가 있고 위로는 N3가 있다. 두 개는 당연히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얘도 같은 거지? 오른쪽으로는 F가 당기고 왼쪽으로는 T2가 당기고 있어. 실의 중심 방향을 당기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이때 빨간 힘, 아, 노란 힘들 운동에 영향을 주냐 안 주니? 좋아요. 안 줘. 아. 나중에 그래서 안 써도 상관이 없어. 중력 방향 움직이지 않잖아, 그치? 어? 팔이 받치고 있으니까 안 움직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이 물체의 운동을 좀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자유 물체 그림이라는 걸 이야기해 보세요. 교민도 무슨 말을 하니? 텐트텐 알아듣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많아. 알아듣는 거 좀 있어? 어? 나 뭐 물리 두 시간 하니까 참 다행이구나. 어? 네. 물리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처음부터 새로 하니까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좀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한 달이 좀 더 넘었지. 한 달 넘은 사이에 머릿속에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 응? 고욕일 텐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이랬어. 얘처럼 딴 짓은 안 했어. 우리 시작하면 딴 짓 그냥 또 딴 짓 안 했어. 그게 딴 짓 한 거야? 어? 그게 딴 짓 한 거야? 공부를 다른 게 공부를 했어. 아. 얘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필기 했다 안 했다 의미도 없어. 어쩌려고? 어? 어쩌려고 그래? 고등학교 때 물리를 진짜 못했어. 안 했어. 아예. 저희보다도. 어, 너네가 더 많이 할 걸. 물리는 시작하면 시험 보면 찍었어. 그때는 필수로 대학 입시에서 다 써야 돼. 다 봐야 되거든. 그때 진짜 찍었어. 왜? 물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처음에 우리. 전에 힘의 분해라는 거 있잖아.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물체가 내려오려면 이 힘의 크기는 얼마지? 얼마지? 어? 나도 생각했는데 왠지 쌀이었다라는 거지. 쌀이었다라며. 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MG가 있잖아. 그 녀석의 이쪽 성분의 힘이 뭐가 되는 거야? MG? 사인세터가 된단 말이야. 이게 힘의 분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물리 시간 한 두세 번째 시간인가 갑자기 이승 선생님이 내려오는 게 MC 사인세터래. 이것도 안 보여줬어. 힘이 그러니까 뒷면에 내려오는 게 MC 사인세터래. 한 녀석이 질문했어. 선생님 저 내려오는 힘이 왜 MC 사인세터인가요? 물어볼 수 있잖아. 어, 너네 MG가 있고 얘를 분해해서 그 성분이 MG 사인세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MG 사인세타야 라고 다 대답하면 되는데 이 선생님이 선생님 2년째야.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거든. 선생님 이제 사립고등학교인데 되게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선배들이 학교 선생님으로 와있단 말이야. 학교 선배인데 이 선생님이 2년째야. 근데 좀 답답한 게 사범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어. 장교. 그때 장교는 되게 길게 왔어. 4년 정도 갔던 것 같아. 그리고 제대하고 2년째 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 머릿속에서 다 지워져 버린 것 같고 어떻게 저를 가르치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 사 있었다 라고 설명을 왜 나고 설명하다 갑자기 옛날에는 교단이 있었지. 선생님 서는 자리가 더 높았어. 응? 저기 3강의실이나 저기 9강의실처럼 단이 있었단 말이야. 한 교실에 70명 수업하니까 뒤에들이 안 보니까 다들 났다고. 근데 교탁을 근데 요즘 교탁이 이런데 옛날에 교탁이 합판으로 짜여져 갖고 그냥 막힌 교탁이야. 이것보다 좀 커. 근데 그걸 잡고 키가 이 선생님이 80kg. 근데 대가리가 이만해. 어? 이런 머리로 갑자기 고개를 교단 위에서 앞쪽으로 딱 내미는 거야. 밑에 있는 죽는 거야. 갑자기 막 온 거야. 이걸 모르겠다고! 소리 지른 거야. 그 순간에 애들이 응? 왜? 설명을 해준 적이 없거든. 왜 MC사이세타니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런 애들 대상으로 모르겠다고 이거를. 그 다음부터 아 물리 공부하지 말아야지. 안 했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초야. 3학년 때도 물리하잖아. 똑같은 선생님. 안 해. 근데 내신을 너무 못 받으면 안 되잖아. 시험 공부를 다 외워서 한다. 그래갖고 외워서 해봤고 가장 잘 맞은 점수가 86점인가 맞았는데 이게 우리 학교에서 1등은 항상 100점이야. 얘는 지금 천체물리학과 교수야. 얘 다음에 2등 점수가 선생님 점수였어. 그럼 전교 애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니? 포기한 거야. 거의 다. 이것도 외워봐.
그리고 보통 모의고사를 보거든. 모의고사를 보면은 모의고사가 물리 문제가 15문제나 15점 배점 돼 있어. 50점 만점이야? 100점 만점? 15점 만점에 15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막 그때는 심지어 사지 선다 했는데 보기가 4개야. 지금 5개지. 보기 4개인데 이때 선생님이 맡은 평균 점수가 4점이야. 확률의 점수지. 공부를 안 한 거야. 확률이지. 대박이지. 근데 지금 겸이 상태 보면 지금 그 상태일 것 같아. 저 친구는 서술형 문제를 주면 0점을 맞출 수도 있을 거야. 지금 상태에서. 선생님 때는 서술형도 있고 찍는 것도 있긴 하니 서술형. 그럼 4점이었고 절대 86점 대단한 거 아니니? 그때 당시에 그래서 물리를 공부를 안 했어. 근데 더 환장하는 게 학교에 물리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거든. 계셨는데 그분은 엄청 잘 가르쳐. 근데 선생님 학원 때는 문과도 물리를 배웠거든. 물리학도 문과도 배웠어. 물리학 3년까지 배웠어. 지학도 공부를 했지만 수업을 했다. 근데 문과의 모의고사 평균 점수가 물리 점수가 15점 만점에 12점. 그럼 문과 애들 공부 못한 애들 왔을까? 선생님 때 문과 공부 진짜 못한 애들 왔어. 전교 1등부터 30등 중에 문과 가는 한 3명인가 4명밖에 없어. 근데 평균 점수가 12점이야. 왜? 잘 가르쳐.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게 막히지. 선생님이 만난 로스트 선생님들 중에 10 중에 로스트 10 중에 한 분이야. 진짜 못 가르쳐. 근데 얘가 있다고 그랬지. 얘가 가끔 질문을 할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는 무엇인가요? 희원아 이게 궁금하구나. 이따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오렴 하고 수업 끝나자마자 달려가네. 교무실로 그리고 애 오면은 이걸 설명해 주는 거 아닌가? 읽어봐 이런데 대단한 선생님이지. 물리 공부는 대학원 가서 선생님은 과를 대학을 무리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갔어요 물리 공부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물리 공부를 시작한 건 대학을 다닐 때 들어가면서 시작했는데 애초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시작한 건 나중에 옛날에 뭐 중수밖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물리학과 간 이유가 선생님 선배 때문에 그래. 알려주신 선배 생활.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하숙을 했거든. 학교 앞에서 하숙을 하는데 하숙집에 선배가 있어. 이 선배는 참 운이 없는 선배야. 전교 2등이야. 전교 2등인데 엄청 공부 잘하는 형이야. 전교 2등인데 이 형이 시험을 못 봤어. 옛날에 대입 시험을 못 봤어. 못 봐갖고 연대를 갔어. 연대 가갖고 1학년 마치고 2년 선배거든. 2학년 올라갈 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 하숙집 보는 거야. 야, 김태현 너 처음 어떻게 봤어? 방금도 그렇게 봤어요. 너 그럼 대학교 과는 어디로 갈 거야? 무슨 과 갈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선생님이 진짜 관심이 무지만한 게 자원 쪽이야. 선생님 아버지가 선생님 어릴 적에 광업을 하신 거예요. 광업이 뭐예요? 광산 개발업자였거든. 그래갖고 집에 뭐 돌이 많아. 암석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그걸 자연스럽게 많이 보니까 자원과 관계된 과를 가려고 했어. 자원 탐사한다든가 이런 쪽을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갖고 이쪽을 갈까 했는데 갑자기 선배가 오는 거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무슨 과 갈 거야? 그리고 이걸 얘기해서 자원과 관계된 쪽으로 한번 생각 중이에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야, 앞으로는 공학보다는 이 형도 현주쌤 알아? 네. 현주쌤의 과가 계속 바뀌었거든? 네?
현주쌤의 전신이과의 이 선배가 졸업생입니다. 현주쌤 과가 바뀌어요? 아니, 현주쌤이 다니는 과가 이름이 계속 바뀌었거든. 아. 이 선배가 그 과 나왔어요. 어딘데요? 근데 옛날에는 천문기상하는 거. 아 맞다, 아 맞다. 현주쌤 대기 무슨 과지? 대기 지구과 과가 뭔가 바뀌었지? 그 과에 똑같은 과야. 근데 이 선배는 앞으로는 순수 과학의 시대가 올 거야. 요나지. 수수과학의 시대는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오지 않지. 어? 수수과학은 꽝이야 우리나라는. 앞으로 노벨상 수수과학이 뭐예요? 거의 물화생지 지구과학은 거기 포함됐다 안 되는 거. 물화생수학. 근데 이 선배는 앞으로 수수과학의 시대가 올 거야. 너는 수수과학을 해라. 만약에 네가 수수과학을 한다면 어떤 과를 갔으면 좋겠니? 근데 솔직히 선생님이 믿거나 말거나 대학 다닐 때 제일 잘했던 게 생물이야. 대학 다닐 때 제일 잘했던 게 생물, 두 번째가 화학이었거든. 그럼 생물학과 가야죠. 야, 남자가 생물학과 가서 뭐 하려고. 너 화학과 갈까? 생물학. 아니야. 너가 잘하는 걸 굳이 한다면 대학교 가서 왜 또 해? 너는 물 과목 중에 과목 중에 뭘 제일 못하니? 물리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또 물리학과 가야지. 응?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물리 못하는데 물리학과 왜 가요? 그랬더니 선배가 얘기를 합니다. 너가 만약에 대학에 가서 물리를 안 하면 너는 영원히 물리라는 걸 모를 거야. 물리 재밌고 응? 아직도 앞으로도 전망을 엄청나게 해주는데 왜 물리학과 가지? 딴 데 가? 물리학과 가. 근데 대학에서 대학 다니는 선배가 얘기했잖아. 너 제일 좋아하는 선배 중 하나야. 그래서 갈등을 했지. 어 그래? 그럴까? 물리학과 갈까? 그러다가 물리학과를 갈 거라고 정해버렸네. 그리고 2년 동안 후회를 엄청나게 했어. 왜? 왜? 물리 하나도 모르잖아. 근데 진도는 계속 나가는데 그럼 물리를 어떻게 해야 돼? 1학년 때는 일반 물리학 하나밖에 없게 2학년 때부터는 다 전공 과목이란 말이야. 일부만 빼면 통째로 외워야 해. 이해를 못하니까 외워야 하겠지. 그래갖고 그때는 공부 방법이 진짜 무식한 공부 방법이 있었다. 선생님 다. 아 잠시 갔다 와. 아 아니 얘기 좀 하고. 네. 외워야 하는데 외우는 방법을 이런 방법을 썼고 매일 도서관에서 그날 들었던 노트를 가지고 맨 처음부터 노트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맨날 썼어. 연습장. 근데 외우는 것도 방법이 있어. 어떻게 외우냐면 그냥 무조건 쓰다가 외워지지 않지. 그래서 시각적 효과를 주는 방법으로 외웠는데 이 노트 연습장을 네 칸으로 나눠. 그래서 한 칸에 원래 썼던 노트하고 똑같이 써.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노트 한 바닥에 글자가 몇 개 없어. 이걸 여기다 다 못 채우니까 글자 수가 점점 줄어가고 진짜 몇 개 없어. 그리고 넘겨버리고 또 쓰고 넘겨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다 채워. 근데 처음부터 계속 배운 데까지 계속 쓰면은 일주일에 보통 3시간이거든. 3시간이면 2시간, 1시간 수업한단 말이야. 2시간 수업하고 1시간 수업해. 그렇게 수업을 하는 분량을 매일 적다 보면 얼마큼 적어야 될까? 시험 볼 때까지 한 6주, 7주 사이에 몇 번 가장 많이 적는 것은 거의 14대본까지 적어야 돼. 그래서 계속 적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냐면 외우는 게 습성이다 보니까 이 노트에는 내용이 외워지는 게 아니고 노트에는 글자가 머릿속에 박혀버려. 뭐가 생기는 거니? 머릿속에 책 한 권이 생기는 거야. 머릿속에 노트가 들어가게 돼. 그걸 계속 반복했어. 2년 동안. 끔찍하지. 필사의 노력을 했다. 장학금 받으려고. 그래갖고 2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어.
이렇게 외워지는 건 오래 갈까 오래 가지 못할까? 외우는 건 오래 못 간다. 야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속청강도 해보고 속청강을 들었던 과목을 그 담학기 담당 교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복학하는데 담학기 복학하는데 좀 공부 좀 하고 들어오려고 수업을 듣겠습니다 해갖고 한 번도 안 빼먹고 수업을 다 들었거든. 그렇게 청강에 와서 수업 듣기도 했는데 걱정이 앞서는 거야. 머릿속에 안 나와. 전처럼 막 외우기도 싫은 거야. 이제 귀찮아졌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 나는 왜 물리를 못할까? 과학의 탐구과정하고 똑같아. 의문을 제시해서 나는 과학자 왜 물리를 못할까?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이 뭐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의문을 제기해서 그 다음에는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가설 설정을 이렇게 했어. 나는 수학을 못해서 물리를 못한다. 수학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기로 했지. 그래갖고 드립다 거의 두 달 가까이 수학 공부만 했어. 국학과를 처음했다. 대학 수학책이 한 1400쪽 정도가 돼. 그 1400쪽짜리를 진짜 토하나 안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문제 다 풀고 내용 정리 다 했어. 하루에 최소 하나씩. 보통 문제 푸는데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까지 공부를 했어. 수학만. 아침에 눈 뜨면 도서관 가서 이제 계속 푼 거야. 그때 뭐 밥 많이 안 먹을 때나 안 먹을 때나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으니까 그 시간 나머지 다 제작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한 달 한 40일 정도 본 건데 40일 정도 딱 보고 나니까 물리가 잘 보여. 수학도 잘 보여. 수학도.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주어진 상황을 다 수학을 해결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몰라. 졸업할 때까지 또 장학금을 잘 받았지. 그 다음 회사 생활하다가 대학원에 다시 갔어. 대학원에 다시 갔는데 대학원에 다시 갈 무렵에 새로 온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 새로 이제 두 명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교수하고 TA를 하게 됐어. TA는 Teaching Assistant 돼갖고 그 교수가 맡은 학생들을 내가 다시 또 지도해줘야 돼. 근데 수업까지 맡겨가지고 정규 수업으로 걔들을 수업을 해줘야 돼. 근데 이 교수가 기가 막힌 방식으로 나를 수련시켰지. 학생들한테 문제를 다 배부해주지. 근데 이 교수가 원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문제 하나당 풀이 방법 다섯 가지를 생각해서 가져오래. 보통 교수는 TA 맡기는 문제 놓고 알아서 해. 그럼 해주면 되는데 이 교수는 TA 하기 전에 가서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런 이런 내용을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나눠준 문제 하나당 다섯 가지 풀이법을 써갖고 가야 돼. 가서 교수하고 세미나를 해야 돼, 교수. 근데 문제 하나를 푸는데 다섯 가지 방법은 조금 무리야.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한 문제를 풀려고 다섯 가지 하나, 두 개, 세 개는 나와. 네 개, 다섯 개는 진짜 머리를 짜야 돼. 막 머리에서 기름 나올 정도로 짜. 일주일 내내 그 생활이야. 그리고 1년 동안 했어. 1년 동안 하니까 뭐가 달라져. 뭐가 달라진지 아니? 문제를 보는 눈이 생겨. 이런 건 이렇게 풀면 되겠다 라는 게 보여. 연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을 나중에 가르치게 되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기가 힘들어. 왜? 그걸 얘기하려면 더 복잡해져.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가르칠까? 이건 어떻게 해줄까? 라는 걸 고민하게 돼. 그리고 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걸 쓰면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통일된 어떤 방식들을 추구한단 말이야. 왜? 그럼 방법들을 외울 필요가 없잖아.
최소한의 외우는 것 같고 최대한의 효과를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수업하게 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거든. 근데 지금 되게 싫어하는 관계인데 어떻게 극복하려는 노력도 안 해. 저쪽 벽 쪽에 붙은 것들이. 저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뭐 주는 것도 없이 맨날 투정만 하고 선생님 나란히 이렇게 맨날 미워하는 건 아니야. 너의 본 모습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재밌어 안 하다 빼먹고 혼자 삐지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더 하게 돼. 응? 우리 현우는 뭐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신세대지. 옛날에는 과거 최강자 최고의 대만에서 사랑 엄청 받았다. 현 최고의 한 두 달, 두 달 정도. 근데 이 새끼가 노력을 잘 안 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저는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요. 노력 잘한다. 아, 잘한다니까요. 아가리가 저 친구는 열을 가르치면 셋을 까먹어요. 일곱을 까먹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겸이는 뭐라고 해야 되니 참 겸손해.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하나도 안 까먹어. 칭찬이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까먹지도 않는다. 어? 그럼 까먹을 게 없는 거야.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없어서 까먹을 것도 없는 거야. 너는 그래도 좀 들어오니까 대답 좀 하는데 복습이라는 걸 1도 안 하니까. 아니 저 삼각형 잘하잖아요. 삼각형. 초이 누가 못해. 그러니까 답이 간식이 삼각형 나오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유 물체 그림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공부하는 거는 항상 단계가 있어. 그 단계 단계 하나하나를 극복해 나가는 게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무리 없이 모든 단계를 밟고 천국의 계단이라고 했는데 존재하는 모든 계단을 밟고 가장 위에 올라가면 진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그 계단이 끊임없어. 천국의 계단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면은 어느샌가 보면은 가장 세상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자가 있어. 이 친구가 12회 아이인데 이 친구는 처음 온 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쯤에 봤어요.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다른 친구와 갖고 둘이서 물리 수업을 해달라고 했어. 근데 시간이 좀 별론데 애가 뿔뿔해 보여서 그냥 수업 해주기로 했어. 그래갖고 한 친구는 갖고 가고 한 친구는 갖고가 안 됐어. 그래갖고 이 친구만 계속 갔거든. 근데 실제로 선생님 그때는 갖고 있던 아이들도 다 잘라버렸을 때야. 왜요? 싫어서. 다 잘라버리고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어머니하고 상의해서 얘 저한테 수업 받는다고 절대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비밀로 얘를 수업을 계속했단 말이야. 얘를 계속 수업을 해줬는데 나중에 뽀록났지. 얘가 수업하는 거야. 얘 친구가 다른 선생님 수업하는데 왔다가 봤어. 선생님 저도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스멀스멀 들어갔고 걔네 다음 교수에는 이천 과학부만 있을 때 학교의 절반 정도가 다녔었구나. 근데 이 아이가 과학부하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상을 무지 많이 받았어. 물리올림피아드에서도 상 받았지. 그 다음에 KIPT라고 물리토론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해갖고 세계대회 나가갖고 세계대회에서 1등을 했어. IIPT가 나가서 1등하고 그 다음에 환경올림피아드 나가서 터키에서 주재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대상을 받고 금상을 받고 그래갖고 상이 무지 많아. 그래서 인천과학부에는 공덕비가 있어. 공덕비가 뭐예요? 외부상을 좋은 상 받으면 학교에서 기념비를 세워줘. 공간 앞에 있어. 그래갖고 공덕비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아이인데 얘가 국내 대학을 입학은 서울대 입학을 했는데 바로 한 학기도 안 돼갖고 유학에 갔어. 자퇴하고 그래갖고 UC 버클리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인데
버클리에는 학교야. 버클리 풍교인데 이 학교가 물리학이 엄청 유명해. 거기에서 나온 핵물리학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래서 물리학하고 수학을 복수 전공을 했어. 거기에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하버드로 갔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물리학과 박사학위를 받을 때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되게 유명한 논문이 됐어. 지도 교수는 MIT 교수인데 MIT하고 하버드하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 MIT 교수인데 이 MIT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데 이 교수의 지도를 받아가고 논문을 썼는데 이 친구가 한 업적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절대 용도라는 거 들어본 적 있지요? 절대 온도요? 절대 온도의 기준점이 어디야? 0도. 마이너스 273도씨 영하 273.15도씨야 아. 근데 여기를 0 켈빈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친구가 얼마를 만들었냐면 10의 마이너스 무슨 켈빈을 만들었어. 15분의 1 켈빈. 더 낮은 거예요 온도가? 여기 0K가 있어. 영하 273.15도씨야 그리고 이쪽이 영하 272.15도씨야. 1켈빈이 되겠지. 네. 이 사이 눈금을 10억 등분을 했어. 10억 등분을 해서 그 첫 번째 온도까지 만든 거야. 첫 번째가 이쪽에서 첫 번째, 이쪽에서 첫 번째. 0켈빈이 그렇지. 10억분의 1이라는 거 몰라? 10에 무슨 분의 1? 지수법칙 배우잖아. 응. 그래도 그건 안 돼. 그럼 거의 0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온도를 20억과 많이 들었어. 이 상태에서는 물질이 운동하지 않나 봐. 거의. 그 상태에서 원자들을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분자를 만들고 하나 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친구야. 누구? 이름 뭐예요? 선영모. 무슨 선영모? 선생님 진짜. 선생님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형목이? 네. 어. 형목이에요 형? 알았어 왜? 아니 검색해보게요. 자 그래서 다 떠. 그래서 자 그런 선배들도 있어. 노력이야 노력의 끝. 그러고도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어. 대단한 선배지. 네. 자 그러면 자유의체로 그 태도가 주로 이쪽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 그 친구 중학교 때 학습 태도. 이쪽 어린이들은 아직도 멀었어. 저는 당연히 그렇죠. 자유물체 그림이라는 걸 이야기해 보자. 자유물체 그림. 노력을 해야 돼. 자, 각 물체의 위치에 점을 찍어. 얘는 M1이야. 그리고 힘들을 화살표로 나타내 주는 거야. 얘는 아래로 뭐가 되지? M1G. 얘는 위로 M1인데 두 개가 같다. 오른쪽으로 뭐가 작용하는 거야? T1이야. 물체가 나타내는 걸 점으로 찍은 걸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교과 과정이 없어. 근데 미국 시험을 보면 AP나 SAT를 보면 이 자유물체 그림 그리라는 말이 되게 많아. 얘네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걸 연습해서 배워. 자, 그 다음에 M2. M2는 아래로 뭐가 나타나지? M2G. 위로는 M2. 자, 오른쪽으로는 T2, 왼쪽으로는 T1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 두 힘의 차이에서 운동하는 거지.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거야. 자, 세 번째 M3도 살펴보자. 자, 얘 M3야. 아래로 M3G. 위로는 M3가 돼.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지? F. 왼쪽으로는 T2가 나타나. 자, 이 빨간 힘만 이용해서 쓸 거예요.
빨간 힘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M1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M1은 자, T1이라는 힘은 뭐라고 쓰지? M1A라고 쓰는 거야. 어? 작용한 힘이 운동과 관계 힘이 빨간 힘밖에 없잖아. T1은 MA. 자기 자신이니까 M1A라고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M2에 대해서 운동 반대 세임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T2-T1이 M2A라고 쓸 수 있겠지. 네. M3는 어떻게 쓸 수 있어? F-T2가 M3A라고 쓸 수 있겠지. 네. 운동방정식에 의한 연립방정식은요 거의 다 한꺼번에 도움이 돼요. 맞아요. 거의 보자. 그럼 F만 넣었어. T1, T1, T2, T2 지워지고 좌변은 F 우변은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곱하기 A가 됐죠.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 A는 얼마가 됩니까?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F가 되겠죠. 그럼 T1은 얼마가 됩니까? T1은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M1 F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2는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M1 더하기 M2가 되겠죠. 왜? 얘를 대입해서 이항시켜. 아, 그죠? 그럼 T2는 M1 더하기 M2A가 되어버리겠지. 이거 곱하기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목표다. 일반적인 계산들은 숫자를 넣지만 진상과학부 입학하는 경우는 인과형 들어가는 경우에 대부분 문자로 취급해서 계산을 시켜줘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를 빠르게 한번 볼까요? 자, 물체 두 개만 볼게요. 세 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얘 질량은 M1이고 얘 질량은 M2야. 얘를 움직이려면 얘 땡기면 그냥 혼자만 가버리지. 어떻게 해줘야 돼? 같이 밀어줘야 돼. 같이 밀어주는데 얘에게 작용한 힘을 아래로 M1G 위로는 N1인데 얘네들은 어때? 위아래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항상 같다. 자, 그 다음에 요 인접면에서 M1이라는 녀석은 M2를 뒤로 밀어주지. 작용하죠. 반작용으로 얘도 얘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지. 그래 안 그래? 자, 또 M2는 아래로 어떤 힘이 작용하지? M2G. M2G. 위로는 M2가 나타나. 역시 두 힘이 어때야 돼? 자유물체를 안 그릴게 이거는. 네. 자, 얘는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자. 빨간 힘만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 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다라고. 또 M1에 대해서 운동 감정식 때문에 M1은 F-F가 M1A가 되지. M2는 F는 M2A가 되버렸어. 라지 F 아니에요? 자, 야 이 그지 같은 새끼야. M2는 얘가 작은 거지. 아, 그치. 자, 그러면 얘 두 개를 맞춰놓은 거죠. 네. 자, 얘는 F, F 지워지면 좌변은 뭐야? F는 M1 더하기 M2 A야. 그러면 A는 뭐라고 쓸 수 있지? M1 더하기 M2분의 F라고 쓰게 되지. 스몰 F는 뭐야? A만 해주면 돼. M1 더하기 M2분의 M2 곱하기 F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이걸 응용해서 조금 더 복잡한 얘기, 아주 복잡한 얘기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할 수는 있어. 아주 쉬운 걸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걸 할 수 있어. 이제 기초는 가능하고.